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형두 의원님 어제 갑니까 봅니까? 저는 같이 갔죠. 네, 박성준 의원님 갑니까 봅니까? 정확하게 보죠. 정확하게. 네. 보죠.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조차 좀 폭력적인데요. 아니 비밀 투표인데 왜 물어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체포동의안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어찌 보셨습니까? 그 일단 그 찬성 139 반대 138 나왔을 때 박성준 의원님 어떤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어제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당대표님 뒤에 있어요. 당대표님 뒤에 있고 이제 지도부들은 그 앞에 이제 맨 뒤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대변인이가 같이 앉아 있는데 139하고 138이 써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 숫자가 158을 잘못 적었나. 네.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놀란 거죠. 예. 그랬더니 138이 이제 불로 나왔고 139가 가로 나왔는데 좀 충격적이었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의원총회라든가 모든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수사, 무리한 수사, 기획수사, 편파수사에 대해서 한결같이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당대표와 함께 이 난관을 뚫어야 된다.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부결이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표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랐고 네. 많이 놀랐죠, 뭐 다들. 예. 네. 제가 이제 가를 그러셨... 찍은 이유는 우리 박성준 의원 같이 훌륭한 의원님들이 이 체포동의안 논란에 휘말리지 말고 국정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건 저 우리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이런 걸 갖고 오면 안 되죠. 그냥 권성동 의원처럼 스스로 걸어가서 구속 적부심 뭡니까? 그게 실질심사. 실질심사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요즘 법원이 어떤 법원입니까? 아무나 구속 안 시킵니다. 그리고 더구나 야당 대표고 또 당당하게 뭐 어제 이야기 하셨듯이 뭐 그것도 앞뒤 좀 안 맞는 이야기 많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뭐 재판 이런 걸 다 불구속을 가급적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원이 또 어떤 법원입니까?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 김명수 대법원 시절의 법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은 이랬을 텐데 지금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은 당으로서 어떤 같이 좀 뭐 보호해 줘야 된다 지켜줘야 한다는 심리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한 30여 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 좀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 무서운 압력을 뚫고서 이렇게 자유의사를 비밀투표 형식으로 보여준 이유는 아 이건 좀 과하다. 이건 우리 민주당이나 국회가 이러지 않아도 될 일을 왜 당대표가 이렇게 무리하게 하나라는 그런 고민의 산물로 보입니다. 정치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았거든요. 이제 부결을 하자라고 하는 총의를 모았는데 지금 봐서는 가결표가 139표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114표. 정의당이 6표, 무소속이 한 2표 정도. 그러면 30여 표 이탈입니다. 아닙니다. 가결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네. 기권과 무효표가 한 20표가 나왔는데 네. 가결표는 한 17표 정도가 네. 민주당에서 넘어간 것으로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그동안에 그런 입장을 내야 되는 거죠. 앞에서는 부결하는 것처럼 해놓고 뒤에서는 무기명 투표할 때는 가로 갔다라는 것은 민당의 전반적인 의견과는 달리 간 거고. 당무 투표가 네.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면 당연히 지금 나와서 나는 가를 던졌다고 얘기를 하고 예. 또 하나는 뭐 그동안에 의원총회에서 그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논의가 있었잖아요. 논의의 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도 피력하지 않아놓고 당 지도부라든가 충분한 자유토론에서 그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자, 그러면 이 결과 비명계, 반명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책임 논을 떠나서 네.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네.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봐요. 그렇죠. 충분한 뭐 의견이 나왔고 숙제가 확인하는 네. 자리였고 숙제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와 지도부가 이분들도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또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지금의 정치 지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수사, 포괄적 수사 아닙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단일 대우로 맞서려고 하면 외부의 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파도로 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단결된 힘과 단일된 대우를 통해서 민당이 맞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더욱더 우리 의원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지금 시점에 그런 얘기가 아마 싶어요. 우리 박 의원님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 편에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죠. 그 대변인 지도부시죠. 지도부니까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민심과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 신문 이른바 진보 논조의 신문들 보더라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그 뭡니까 체포동의안 이를 통한 그 이른바 그 방탄 논란에서 논란을 스스로 해소해야 된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냥 직접 가서 당대표도 유지하시려면 직접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응해서 국회가 이런 일로 공전하고 이런 일로 막 이렇게 큰 어떤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내에서 주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뭐 단일 대우 이야기면 민주당이 아니죠. 그건 뭐 어느 당입니까? 그럼 뭐 민주당 내에서 어제 이런 목소리도 나왔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 거취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까?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 노렸던 그동안의 프레임이고요. 검찰이 노렸던 계속 지속해왔던 프레임인 것이죠. 지금 최영두 의원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분열 양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상수이자 변수는 이재명 당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거취 논란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민주당을 분열시키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의도이고 검찰이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분열을 시키는 거고 결국은 다음 총선에 있어서의 국민의힘의 승리의 전략으로 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의 전체적인 그 봤을 때는 결국은 당대표가 그 리더십을 확보할 때 그리고 이번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선출할 때도 77.77%로 당대표가 됐고 당심과 민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당심했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 당심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제가 이야기할 뻔 아니지만 그 사실의 왜곡이 많습니다. 마지막 결선 투표인가 수도권 투표에서는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반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그전에 중간에 드롭한 사람들의 그런 대선 때 방식으로. 대선 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네. 똑같은 것 같은데. 대선 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할 때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죠. 그 당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나왔던 거 아니고 당에서 걱정을 많이 하던 사안이죠. 이게 뭐 갑자기 이 정부들을 생겨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검찰 단절시켜야 되는 거죠. 검찰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 성남 FC 관련해서 저는 불구속 기소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이 다른 재판이 시작됐고요. 백현동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추가 영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잘 아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쪼개기 수사하고 쪼개기 영장 청구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측 그대로 지금 검찰이 들어오고 이재명 당대표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사를 했는데 도대체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혐의점이 구체적인 게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모욕주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하면서 국회 영장이 공개가 됐어요. 영장을 쭉 110페이지였죠. 여러 페이지 있는데 그걸 보신 분들 이야기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렇게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몰랐다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야기한 체포동의안 요지에 대해서 다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자, 이 땅은 원래 한 9천억 받을 수 있는 땅인데 한 1천억 받고 나머지 땅은 이게 배임의 요체거든요. 배임의 요체. 이 배임의 요체에 대한 방어를 안 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 판단도 있을 테고 지금 이게 뭐 의거적 될 수가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5년 전, 6년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직 대통령도 임기 끝나면 구속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 됐다고 이 정부 탄생 전에 대선 전에
그 이전에 성남시장 때부터 민주당 내에서 주로 제기되어서 시작된 수사가 지지부진해오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야당 대표니까 하지 마라. 이건 다 맞지 않습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사들 한 60여 명 되고 검사 인력만 한 수백 명 들어가서 지금 한 1년 넘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금 뭐 했습니까? 10개월 동안. 이재명 당대표 수사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요즘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문제 별로 같이 없는데 검찰에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됩니까? 정정당당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거 곽상도 그러니까. 의원 아들이 50억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사를 잘못한 거죠. 수사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를 의도적으로 옮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문재인 검찰 시절에 수사를 잘못한 거죠. 그러면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면 정정당당하면 특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특검한다고 또 3개월에서 5개월 언제 또 수사하려고 그럽니까. 빨리 수사하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면 되지. 박성준 의원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자꾸 궁금합니까. 천공 논란은 또 다른 의혹입니까. 전공 논란은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네. 뭐 그 당시 오늘 제기하신 관저 의혹이라든가 지금 네. 봤을 때는 그 천공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메시지를 수고받은 내용이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천공이 이제 국정 개입한 의혹이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천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천공 조사해서 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천공을 이렇게 놔두는 겁니까?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서 황당무계하다. 황당무계하면 조사해서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뭐를 했냐면 천공에 대해 조사해서 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언론 보도라든가 여러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당당하게 천공 조사해서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관계자들 인터뷰하고 천공에 대해서 조사를 끝내버리면 되는 걸 가지고 왜 뭐 의혹을 계속 대통령이 시작해 민주당의 주장이 워낙 황당하고 때때로 근거도 없이 청담동 사건이 뭐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는 사건이 한두 개입니까. 지금 저 천공이 모았다가 모았는지 뭔지 한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인가요. 그 CCTV를 뭘 공개하기로 했다면서요. 보면 되겠죠. 뭐. 네, 네, 그 공개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오늘 예, 그 언론에 또 공개된 했다, 거는 죽이랬다면서 네, 죽이랬대. 바이든 방한 전에 허창수 전 회장이 허창수 회장 미팅 관련해서 예, 천공 측근이 이렇게 뭐 보고서를 만들어서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어요. 천공이 네. 이제 국정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측근 천공의 측근으로부터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거 그러면 글쎄 뭐 이야기 저는 믿을 수가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아 천공 조사해서 그걸 해소시켜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야당 탓을 합니까? 그냥 천공에 대해 조사를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청담동 그 해봤더니 청담동이 주소지도 없는 걸 가지고서 땅이 우기고 그걸 가지고 아직도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정당 말만 믿고 어떻게 아무거나 합니까? 저 네. 대통령실에서는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천공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대통령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고 부담만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만약에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의혹 해소해서 딱 깔끔하게 탈구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 말이 좀 믿을 네. 만한 신빙성 이사지 최근에 하는 건 전부 헛방이에요. 무슨 청담동에서 뭐 첼리스트 운운하더니 그 사과 한번 했습니까? 예? 그렇게 막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끌어들여 가지고 밤에 술자리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청담동은 그런데 나머지는. 나머지도 사실관계 맞는 게 뭐 있습니까? 뭐 하나라도 제대로 돼야지 뭐 민주당이 막 주장만 하면 다 사실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뭉갤 게 아니라 의혹 제기하려면 그것을 사실을 뜻들어는데 어떻게 해소시키고 넘어가는 거고 그 해소도 못하니까 자꾸 더 의혹이 부풀려지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끝없이 말만 되풀이하는 정당 같아요. 뭐 다시든 아니든. 청공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울산 KTX 땅 의혹 그리고는 지금은 또 최고위원들 여러 의혹이 있는데 자 정당대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말 많이 못하죠. 그래서 이 사실은 좀 정책 문제 국민들이 지금 이 여당에게 바라는 그런 정책 그렇죠. 문제에 대한 논란이 민생. 요즘 좋겠는데 네. 제가 사실은 선관위원 중에도 방송 토론 이런 걸 좀 관장하는 이제 선관위원이어서 이번에 보고 느낀 배가 많아서 마지막 TV 토론 주관사에게는 정책 질문을 좀 해달라. 지금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제 이 방송사 선정 과정에서 뭐 모든 방송사들이 먼저 하려고 그러죠.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을 잡을 때 뭐 여러 등등 기준 시청률이 기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우리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책은 반드시 50% 이상 시간을 할애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지금 막 이슈 따라서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그 땅투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땅투기 지난번에 얼마 전에 KBS 됐는데 KBS도 이제 뭐 주도권 토론을 두 차례 했더니 뭐 그것만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큰일이구나 이래가지고. 아니 그것도 얼마나 간단한 문제예요. 김기현 의원이 땅투기 의혹이 그거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소를 못하니까 지금 계속 그 상대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나만 좀 내가 말씀드리면 여당의 전당대회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저는 같이 맥락이 간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이 국정 비전과 국정 아젠다에 대한 정확한 지시, 민생 문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후보들도 그렇게 가는데 윤석열 정권은 수사하고 과거 털기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당대회도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전 논리 대방대. 전당대회도 민생이 아니고 뭐냐면 윤심 논란만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윤심을 받았냐 이거 가지고 알고 또 하나는 네거티브 공방 아니에요. 아니 파지티브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정권 과거지향적 퇴행적으로 가는 거고 전당대회도 과거지향적 퇴행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체를 갖고 있는 거죠. 김기현 후보가 선관위원이 그럼 사사지 검증해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검증할 시간도 없고 예. 그래 다만 이제 이거 하나는 물어봤어요. 그 재산 등 공개가 곧 있거든요. 재산 예. 공개 우리 저 박 의원님하고 저도 다 이제 3월 말에 다 공개가 될 텐데 거기 보면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이 공시지가는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시지가는 찍혀 나옵니다. 네네. 그 땅의 필지라든가 뭘 해가지고 그리고 공시지가를 밝혀라. 밝혀라. 지난번에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그 땅이. 그런데 그게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뭐 몇천 배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땅값이 평당 뭐 아주 그 미미한 수준의 땅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시지가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 아니 아이고, 국회의원이 3만 5천 평 땅을 사지를 않아요. 변호사 시설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이 땅 처분합니다 대부분. 근데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한 땅에 JTX가 지나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노선 변경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 이제 아니, 잠깐 민주당 울산시장 때 다 했는데 뭘 또 그러십니까? 제 얘기 듣고 얘기하세요. 그 전에 이미 처분하는 거예요. 의혹의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몸조심을 하는데 이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팔리야 3만 5천 평 땅을 샀다라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도 국민의힘 경선 뜨겁습니다. 황교안 김기현 안철수는 박근혜 단핵 앞장섰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김기현 후보는 아이고. 나경원 좋아하시죠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천하람 후보는 학폭 2차 가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 정책을 가지고 조금 논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 방송들도 좀 그렇게 주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걸 더 또 선호하시더라고요. 자, 또 우리도 정책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로 다 이렇게 묻혔습니다. 전당대회도 사실 묻혔어요. 저 이재명 체포동의안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말씀하세요. 정순신 이제 전 검사죠. 국가법무장 임명에 대해서 예. 우리가 얘기할 때 경력 조회라든가 이 사람의 이제 과거 전력 조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미 검사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네.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뭉개고 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관련 사건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KBS 보도도 나오고 네. 그 왜 그러냐면 그들만의 리그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버지 그렇죠. 아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들 세계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 아닙니까. 그 아들 사건이. 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이슈가 돼가지고 모르는 검사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검사를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민심을 저버린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국가, 상당히 이건 내가 볼 때 큰 문제입니다. 학교 폭력 사태 이건 정말 심각한 경종을 울릴 만한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릴 만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제 회의에서 한번 이 학교폭력 문제 최근에 학교폭력 때문에 그 드라마가 아주 크게 국민적 네. 공감과 또 분노를 함께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 계기로 학교폭력은 학교 엄단을 해야 될 문제고 이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 이것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이건 그렇죠? 뭐 진짜 이렇게 인사검증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네. 다 해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번 계기에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뭐 이것도 결국 우리 여당이 다 책임지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대목입니다만 지난번에 원래 법무부 밑에 미국 FBI처럼 네. 인사검증단을 범정부기구로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다운 논란도 많이 됐지만
이걸 무슨 국민 사찰 기구로 자꾸 민주당에서 몰아붙이고 해가지고 그 기능을 완벽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무부 장관도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일체 그게 관여하지 않겠다. 무슨 뭐 그걸 가지고 더 뭐 죄를 말라 하지 않겠다. 이랬다는 것인데 아니 저는 어쨌든 뭐 이번에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건 뭐 인사 검증 시스템의 그 문제점을 그대로 보내준 것이죠. 저는 이 문제가요. 큰 문제가 뭐냐. 학교 폭력 그 당시 그 민족사관학교에서 학교 폭력 대처하는 법을 보면 참 정확하게 다 대처를 했더군요. 근데 그 정순신 씨가 검사 출신으로서 법 기술로 법으로 그 피해자를 어떻게 보면 2차 가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에 인권감독관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걸 보면 인권을 억압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아, 그래.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내용을 인사검증에서 다 아는 내용을 뭉개고 갔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어디 신문에도 났던데 보니까 이 인사 검증 수백 개 항목 중에 자녀가 학교 폭력에 관련돼 있습니까라는 대목이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썼대요. 아니라고 썼고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흘러가는데 만일 정말 국가적 인사 검증 시스템은 지난번에 사찰 논의라는 이유는 그새 가지고 지금 뭐 이게 아주 기계적으로만 돼 있습니다. 진짜로 한동훈 장관이 이 인사 검증 문제에서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미국 FBI처럼 이렇게 검증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게 했다면은 이런 일 안 생겼겠죠. 아니 그런데 예. 이 문제는 최영두 의원님 한나절만 해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검사들이 좀 봐준 거 아닌가. 한동훈 정순신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근데 다 압니까? 뭐 그 아들 관계를 다 알 수 없죠. 인정할 같이 서울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답답합니다. 그 뭐 아들 이야기야. 근데 아무튼 그 사태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 시간 다 됐어요. 네. 인사 얼른 가셔야 네. 돼요.